방송 미션을 양산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 네, 오늘은 퀀텀 ES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. 네. 이 퀀텀 ES2가 지난 시간에 스펙만 살펴봤을 때는 오야 이거 숫자가 상당히 높고 좋다. 네네.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허울뿐인 숫자인지 아니면 우리가 딱 들어봤을 때 이 꼽자마자 느껴지는 그 마이크의 감성이 있잖아요. 그걸 딱 느껴봤을 때 실제로 설득력이 있는 퀄리티인지 오늘은 저희가 데이식스의 예뻤어를 통해서 한번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 포인트가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 이제 상향 평준화 된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 실력, 이 친구가 가진 실력이 진짜 여전히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다들 비등비등하게 잘 가고 있는가가 포인트일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30년간의 노하우의 팬더와의 콜라보 요게 뭔가 좀 유의미한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것인가. 그렇습니다. 뭐 요런 것들이 있겠습니다. 좋아요. 그럼 바로 녹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선풍기 다 꺼주세요. 네, 녹음 한번 해볼게요. 네, 아르페지오 하나 가볼게요. 네. 네, 뒤에 찍을게요. 아주 예쁜 아르페지오 리프까지 얹어봤습니다.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네, 이렇게 녹음을 진행해 봤습니다. 훌륭한데요? 네, 사운드 한번 만져볼게요. 일단 녹음을 했을 때 들리는 이 모니터 되는 느낌은 일단 괜찮아요. 뭐 하이엔드까지는 아니다 싶지만 그래도 해줄 거 해준다. 사운드 퀄리티가 충분히 괜찮게 나온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. 정리 한번 해볼게요. 네, 모니터 해보겠습니다.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. 이게 딱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진짜 솔직하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그 2020년을 기점으로 좀 느낌이 변했다 그랬잖아요. 그죠. 2020년에 그 다이나믹 레인지 120이라고 하면은 요거보단 더 높은 퀄리티가 기대가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좀 뭐랄까 수치가 상향 평준화된 느낌은 있어요. 이 2020년 감성으로 요 정도 느낌을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 그때 체감상 수치로 변환을 해보자면 108에서 112 사이 한 그 정도 느낌의 퀄리티가 나오는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치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수치를
어떻게 보면 스펙상 표기하기가 좀더 용이해지다 보니까 그 기대되는 퀄리티하고는 살짝 갭이 생긴 것 같아요. 물론 좋습니다. 물론 좋습니다만 우리가 그때 당시에 뭐 베이비 페이스 막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120간 넘고 막 이럴 때였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건 약간 어떤 참고 자료로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상세 스펙이나 실제로 사운드 샘플들을 좀 많이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30만 원대에 이런 피지컬과 디자인 그리고 이런 기능성에다가 사운드 퀄리티까지 뭐 아주 준수한 제품인 건 맞습니다. 왼쪽 시간 들으시기엔 어떤가요? 저도 비슷한 느낌이고요.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요 가격대에서 그냥 좀 나는 뭔가 나름 이 가격 안에서 나름 플랫하게 듣고 싶다면 프리소노스 가시는 게 맞고 아니다 나는 좀 더 하이가 열려 있고 확실히 내가 원하는 쪽에 그 사운드가 더 잘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포커스라이트로 가시면 되겠다. 그렇죠. 그래서 맞아요. 이제 이 두 브랜드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조금 더 플랫하게 갈 것이냐. 그러니까 뭐 근데 여기서 플랫하다는 거는 우리가 상위 모델에서 말하는 플랫함은 아닙니다. 맞아요. 근데 이제 요 가격대 안에서 내가 좀 더 많이 만지고 뭔가 좀 그거를 하는 거를 더 좋아한다면 프리소너스 아니다 난 처음부터 시원하게 받겠다 포커스라이트 그렇습니다. 어쨌든 이 가격대가 이제 뭐 30만원 40만원 이런 데 있어서 이제 프리소너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또 들어봐서 알겠지만 좀 누구나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간도 적당하고 양념도 적당한 되게 깔끔한 백반이에요. 그리고 이제 포커스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중간중간에 조미료랑 간이 굉장히 세게 돼 있는 그죠? 반찬이 몇 개 있어갖고 딱 먹었을 때 직관적으로 아 맛있다 이런 느낌이 좀 느껴지는 그래서 그게 사실 뭐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 본인 취향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게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개인의 취향 차이. 네. 근데 저는 사실 대놓고 그렇게 좀 다가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포커스라이트 쪽에 그 뭐 에어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강추를 많이 드렸었잖아요. 그게 왜냐하면 초심자 때 그런 좀 자극적인 것들이 아직까지 귀가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한테 좋다라는 감정으로 다가오기가 좀 쉽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나는 그거보다는 좀 더 이쪽에서 전반적으로 고르고 플랫한 좀 담백한 느낌의 모니터를 원한다. 그런 느낌을 원하신다면 오늘의 이 프리소노스 상당히 괜찮습니다. 네, 네 그러면 드라이로 한번 들어볼게요. 네. 자, 드라이로 기타만 갑니다. 드라이 충분히 좋죠. EQ 가고요. 리버브. 네, 이게 지금 방금 들으신 소에서 로우가 조금 더 있다. 이거는 지금 깠으니까 네. 했을 때 이제 포커스라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 느낌이 나죠. 아 맞아요. 그러니까 요거는 좀 취향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보컬도 드라이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아까 준 EQ와 리버브까지 찾아가 볼게요. 예뻐서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뻐서 그렇죠. 이렇게 EQ 대역을 올리고 내리고 했을 때 그게 그 에어 효과랑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EQ 조금만 만지실 수 있으면은 네. 사실 그 기능에 그렇게 크게 맞아요.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그냥 처음부터 봤을 때부터 기분 좋고 싶다 하면은 포커스라이트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. 잡으면 충분히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이 가격대에서 일 충분히 잘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향의 차이다. 취향의 차이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 이건 정말 그냥 여러분들에게 좋은 건데 그 전반적으로 30만 원대에서 나올 수 있는 퀄리티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. 맞습니다. 매년 시간이 갈수록.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떤 브랜드를 선택을 하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실망할 일은 이제 점점 더 없다. 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30만 원대에 퀀텀 ES2 같이 보셨고요.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근데 이건 이제 조금 뭐랄까 좀 차이가 나야 돼요. 체감상. 왜냐하면 가격대가 158만원까지 거의 4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좀 대놓고 사운드 차이가 나야 되는데 걱정인 건
다이나믹 레인지의 수치 차이는 또 그렇게 크지 않아요.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이후에 무언가 또 다른 업그레이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퀀텀 HDA 프로페셔널 오디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마무리해 주시죠. 네, 방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